창세기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아하이야흐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아하야, 아하야, 아하야가 하나님의 이름의 설명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 좀안 써봤는데 자꾸 제가 써야 다른 사람도 쓸것 같아가지고 <laughs> 원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너무 흔한 이야기고 또 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하이야흐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 아하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름이 무엇이고 어, 그, 그 뜻이 무엇이며 아하야가 무엇인지를 어, 우리가 지난 창세기 강의, 세경마다 하는 강의를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모으고 또한 오늘 새로운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것을 다 합쳐보면 아, 예수님이 누구다,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어떠하심을 믿는 만큼, 우리는 하늘의 영적인 세계의 통치권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임하게 되면 질병이나 문제들이 그냥, 주님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그 세계에서는 예, 물리학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주의 뜻이면 그냥 눈 바로 뜨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물리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그냥 말라버려요 무화과나 말라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전능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알렐루야 그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그 주의 이름이 예수인데 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구원을 받는가?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 뜻이 있어요. 예수라는 자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 뜻이 있었는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잘 모릅니다.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잘 지금도 잘 몰라요.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분명해. 그 뜻이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던 예수, 이 예수님이 과연 에, 누구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어, 그 동안에 좀 학문적인 것을 조금 제가 첨가를 해서, 원어적인 걸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알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고, 얼마나 큰 일을 할수 있는 존재고, 사단마귀 귀신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 존재고, 그의, 에, 아, 그, 어, 사단의 왕국이 제일 벌벌벌 떨을 수 있는 이름이 우리 안에 들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여호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인데요. 이네 글자예요. 요두해, 와우해라는 이네 글자가 여호와의 이그 히브리어입니다. 요두, 짜만 있는 거, 요두, 그 다음에 해, 우산처럼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갈고리처럼 돼 있는 게 있죠. 와우, 그 다음에 해, 이렇게 네 글자인데요. 이것을 발음을 예, 요두, 처음에 요, 요두를 Y로 발음하느냐, A, J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마다 틀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고리처럼 생기는 이 요, 어, 그 와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바부로 바 바부라고 할 건지 와우라고 할 건지 와우라 하는 것은 첫 번째 W로 발음이 나는 것이고 바부라고 하는 것은 V자로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에 따라서 앞에 쪽으로 대문자가 나오는 것을 야회라고 읽고 뒤에로 임가로 얘기하면은 여호화로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 나라가 이여호와라는다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여호와로 통일됐어요. 네. 야외라는 것은 공동번역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장문이가 개신교는 대한민국이 개신교예요 거기는 두 번째로 간 거예요.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그래서 이두 번째로 간 건데,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나를 해와, 가지고 왔어요. 설명을 해보려고. 요두, 해, 와우, 해라는 거 이, 이것인데요. 이 뜻을, 어, 성경과학연구소라는 김명인 교수님 있어요. 제가, 아, 한, 십, 음, 한, 오년 전에 만났는데요. 그분하고 교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 저에게 많이 도움을 주세요. 근데 그분이 이걸, 이게, 그, 어, 그, 얘기하는데, 이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한 자료를 제가 했던 걸 잠깐 내가 캡처를한 건데요. 요두해와우해라는 것이 나왔는데 요두라는 말이 원래 알파벳을 할때 따올 때 어떤 글자를 따온 거예요. 요두라는 것은 손이라는 글자에서 가져요. 두란 말이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요두란 말이 손. 그다음에 해라는 것은 보라 비홀드. 예, 보라. 근데, 보란 게 아니고, 보라만, 창문도 있고요. 그 다음, 나타나도 있고, 숨, 호흡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네 가지 의미가 해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 와우. 예, 바부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갈고리, 못,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네 가지 합쳐보세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생각이 안 납니까, 뭐가? 십자가가 생각이 나잖아요. 예. 예수님의 손을 보라. 못을 박힌 손을 보라. 그게 누구다? 여호와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여호와라는 말이 그렇게 될지를잘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뜻을 보니까. 또 하나? 또 하나를 보는데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명패요, 명패 명표 위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맨 위에는 히브리어예요. 그다음에 헬라에 그다음에 밑에는 라틴어입니다. 잘안 보이시죠? 예. 나중에 그 어, 영상을 볼때그 클릭해서 을 보세요. 예. 이건데 이맨 위에는 저기 뭐라 뭐라, 뭐라 써있어요. 예. 뭐라 뭐라 써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써 있는데요. 두 번째는 어, 예수스 내가 잘안 보여. <laughs> 네, 그거 보겠습니다. 예, 저는 헬라 전공이니까 예수스 호 왕이라는 다 바실루스 톤, 그다음에 유다이온, 유대의 왕 나사렛 예수입니다. 꼭 읽어보면 이것이 히브리어로 맨처음에써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헬라어로 써 있고, 세 번째는 라틴으로 써졌어요. 그런데 이 말에 저 위에가 이제 히브리아 아닙니까? 그 위에 히브리어의 맨첫 글자를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의 첫 글자를 따져 보면 야외가 나와요. 유대 왕 나사렛 예수를 첫 글자를 따져 보면은 요두해, 와우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십자가의 뜻도, 야회라는 뜻도, 여호라는 뜻도,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분이 여와다 이런 뜻이었지만, 또 그날 빌라도가 그렇게 썼다니까? 왜그렇게 썼는지 몰라, 자우장. 근데 그렇게 썼어. 그때 죄패를 그렇게 썼다니까요.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썼는데, 그것을 아글자만또 합쳐보면, 똑같이 여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여호와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호와다라고 말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육체를 입은 적이 없잖아요. 예수는 육체를 입은 적이 있잖아요. 똑같은 한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지만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 틀리다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신다 해야 예수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신다 또는 여호와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예수라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었고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신 면 예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를 봅니다. 자 시편 118편을 볼까요? 시편 118편 <laughs> 예수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히브리어 지금 예수라는 이름다 헬라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는 예수스라고 하는 거니까 헬라 이름 아니에요. 예수님이 헬라어를 쓰시지 않았어요. 다 히브리어 썼죠. 아람어 썼으니까 기록할 때 헬라어로 기록해서 명확하게 뜻을 알게 한 것이지 원래 발음은 다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히브리어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히브리어를 히브리어를 따라가야 돼요.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25절,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아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안 들어봤죠? 그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혹은 들어봤죠? 네,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은 읽지를 못, 아니 그니까 발음을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발음했다. 아도나이는 헬라어로 주님 퀴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퀴리오스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다 바꿨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그거, 그거 놔두고, 그거 놔두고 딱 펴놓고 이렇게 손을 하나 놓고,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신다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 제자들은 뭐, 길거리에다가, 길바닥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 낙이 타고 입성할 때, 그때 이제 그, 어, 그 앞서가고 뒤서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마태 21장 9절 말씀,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리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기에 호산나라는 말이 우리가 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예, 우리가 죽임당한 어린이그 있잖아요. 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찬송 그 그게 호산나, 호산나라면, 또 옛날에 호산나, 호산나. 이렇찬송이 있잖아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거기에 중간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가 원래 구약성경이었다면 뭐라고 한다고요? 요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성경에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가 왔어요? 예수님 이 왔으니까 예수님만 이름을 해놓고 그 이름 감춘 거예요. 감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앞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칭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10편 넘어갑니다. 그래서 10편 1 1 8편 26절에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복이 있다 이렇게 되네. 여호와 이름이 원래 이게. 여호와 이름이여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복이 있다그 위에는 뭐예요? 여호와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것을시브리어로 제가 봅니다. 예, 여러분 또 모르지만 또좀 있다. 좀 있다 제가. 하고. 야, 이것이 이것이 예, 시편 118편 25절 말씀이에요. 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 한글은 이렇게 써 있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이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뭐예요. 여호와 호시아나 호시안 호시아 호시아 호시아, 호시아 호시아 호시아. 여호와 호시아나 안나요 안나는 에그 구한다는 말이요 구한다. 나가 구합니다라는 말이고 아라는 말은 나라는 말이요. 에 나라는 안나라는 건 내가 구합니다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나라는 것은 그의 나라는 저 나는 뭐냐면은 이제라 나오의 나오 이제 여호와 호시아 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호산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는 발음이 잘안 되니까 호산나라고 하는데 호시아 플러스 나예요. 호시아 플 호시아흐 호시아흐 나예요. 호시아흐 호시아 나 정확한 발음은 그리고 호산나라고 저걸 발음하는데 호시아나가 뭐냐 호시아나 호시아라는 말은 동사인데 야사라는 동사예요. 야사는 구원하다. 헬라어는 소조입니다 구원하다. 예. 우리 세이비어 하잖아요. 그 뜻이 예, 그때 그 세이브라는 뜻이 야사고요. 그것을 어 호시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구원하소서예요. 그러면 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를요. 여호와, 여호와의 앞자만 생략하고 그다음에 에 호자를 빼면은요. 여호시아예요. 여호시아. 그다음에 나예요. 시안니까 여호시아 요호시아가 뭐냐 예호와 호시아의 약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하고 예수아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예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예수란 뜻이에요 정확히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란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자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나오냐 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인들이 주말로 요시와 또는 예수아 또는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그 어, 여기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놨네요. 여호와 예, 호시야 이렇게 예, 제가 이거 해놨네요. 예,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 뭐가 잘못 나왔나요? 앞으로 돌리시죠. 여호와라는 예.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단지 그냥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이름이었는가? 아니면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지금 찾아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 자기를 소개할 때두 가지 방식으로 소개를 하셨어요. 살아있을 때이 땅에 살아있을 때두 가지 방식으로 소개했는데 하나는 나는 아하야흐다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나는 아하야하다 이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뭐+ 뭐시다 했는데 나는 중간에 많이 들어가요. 중간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많이 들어가는 게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2절,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런 식으로, 나는 뭣뭣이다. 가운데가, 나는 뭣뭣이다. 가운데, 가운데가 보조영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나는 뭣뭣이다도, 아하야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하야흐라는 그 뜻이, 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그래서 비동사인데, 아까, 여호와라는 말을 야훼라고 그런다고 했죠. 야훼라고도 부른다. 원래 여호와 발음이, 야회인지 여호인지 지금도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야회가 또 맞다, 그런다, 그러야 라는 말은 하나님을, 어그 부르는 호칭의 축약형입니다. 그러면, 야는 어디서 왔느냐? 아하야흐에서 왔어요. 뭐라고요? 아하야흐에서 왔어요. 아하야흐. 어, 아하야흐인데요. 이 아하야흐를, 여기는 지금 아하야흐라고 내는 똑같은, 알렛 해, 요드 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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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와있거든요. 아하야흐인데, 이 아하야흐를, 똑같이 아하야 근데 저기 에흐에라고 발음하고 있잖아요. 네, 에흐에라고 이것은 밑에가 모음이 들어있어서 그래 모음이. 모음을 누가 붙였어요? 언제 붙였냐면 히브리인들이 자음만 있으니까 글자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 한 4세기부터 한 6세기 7세기까지 이 맛소라 학자들의 세종류 학자들이 히브리학자 있었는데 그중에 한 차가 맛소라 학파가 있어요. 그 맛소라 학파가 이 후대 사람들이 잘 자음을 못 읽으니까 밑에다가 모음을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것을 에흐에 아시르 에흐에 이것은 출리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뭐뭐인이라 하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흐에가 두번 나오는 거예요. 아시르라는 것은 어, 그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나는 뭐뭐라고 나다 이거. 나는 에흐에 인나다 이렇게 나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글은 번역했지만 나는 에흐에다 이거.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에흐에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그러니까 에흐에가 하나님 이름이죠.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에흐에가 원래 발음은 아하야흐였다는 거예요. 아하야흐. 그 야, 아하야흐의 준말은 야예요, 야. 야흐예요, 야흐. 아하, 아하를 빼면은 야흐가 되는 거예요. 그 야라는 말이 그래서 저어그 에흐에 뒤에 보면은 요두해가 있잖아요, 요두해. 이 요두가 요수, 호하의 앞지글자가 그것입니다. 요두해, 와우해 였잖아요. 그니까, 러 이, 아하야후로 읽든지, 여호하로 읽든지, 그 가운데 똑같은 말은 요두해인데 이것이 야라는 거예 야. 그래서, 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짧은 용어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희스기야, 할렐루야, 이 야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성경에 야라고 나오는 건다 그런,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정확히 이러면 아하야흐예요. 예, 네, 따라해 서 봅시다. 아하야흐. 예. 네, 아하야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건데 그것이 의미는 분명합니다. 의미는 뭐냐면 나는 무엇 무이다 내지는 나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 이렇게 스스로 있다. 이렇게 하든지 나는 무엇 이다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표현한 것이 아하야인데 흐 그래서 저 에흐에를 발음을 요즘에 학자들은 찾아보니까 아하야흐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아하야흐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하야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나는 뭐뭐 이라고 그랬잖아요. 뜻이. I am 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시엘은 대시고, 아, 그 다음에 에흐에는 다시 I am 이에요. 그러니까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미완료이기 때문에 I will be t h a t I will be 이렇게도 합니다. 나는 있을 것이다. 나는 계속 있을 거야.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 미완료예요. 그냥 계속 있는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이유가 원인이 없이 존재한다. 그래서 미완료으로 보기 때문에 요즘에는 I am dead, I am 안 하고요. I will be t h a t I will be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냥 있을 거야. <laughs> 나는 있을거 라는 사람이 보냈다고 해라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하야흐데 나는 뭔뭐이다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너가 뭐냐 물어보니까 내가 아하야흐다고 대답을 하셔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원문으로 이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헬라 원문을 한 번도 안 보고 한글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 본 사람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거라. 영어 성기도 그렇게 안 나와. 요한복음 8장이 그렇게 아, 잘안 나와. 그런 성격이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원문을 봐야만, 아, 예수님이, 아하야흐라고 그랬구나. 스스로 있는 자. 나는 항상 있는 자. 나는 그렇고, 나는 나만이 홀로 존재할 수 있, 있었고, 원인이 없이 나는 존재하고, 또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있게 하는 자도 돼요. 뭐라고요? 나는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잊게 하는 자 이것을 사역형으로 바꾸면 나는 잊게 하는 자예요 그럼 잊게 하는 자는 뭡니까? 나는 모든 것을 창조한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뭐 없는 것을 잊게 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하야흐라는 말은 나는 창조자다 잊게 하려면 전능해야 돼요 그럼 나는 전능자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예흐에나 아하야흐는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언제까지나 있어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도 있을 거야 이런 말이고 뿐만 아니라 나는 창조자야 또는 나는 뭐요? 전능자다. 나왜 창조하시려면 전능해야 돼.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전능자다 이거예요. 근데이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아하야흐 아쉐르 아하야흐를 그어 70인력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유대인들이 번역본이 있어요. 번역한 것을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이렇게 딱 보면은요 에고 에이미호 온입니다. 에고 에임이 호 온. 에고 에미라는 것은 I M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말 나는 뭐 이다. 에고 에임이 뒤에 뭐가 나왔으면 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 호 온. 그러면 나는 호 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I M도 에흐예라는 뜻이고 아하야라는 뜻이고 호 온도 에흐예 아하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호 온이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이 또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laughs> 요한계시장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에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를 구약성으로 바꾸자면은 여호와 엘로힘이 말한다 이거죠. 그죠. 렇 이거 구약으로 바꾼다면 여호와 엘로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뭐 뭐이다. 이것이 뭐예요? 에흐예요. 아하야흐예요. 중간에 뭡니까? 알파 오메가가 들어갔죠. 근데 원문을 보기에는 나는 알파요 그리고 오메가예요. 알파 오메가가 붙어있는 게 아니고 나는 알파다 그리고 나는 오메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그 다음에 이제도 있고라는 말이 호온입니다. 온이라는 것은 비동사 에이미의 현재 분사 능동형이에요. 거기다가 호라는 전관사가 붙어가지고 이제도 있는 이라고 번역합니다. 이제도 있는 이고 그 다음에는 미완료입니다. 호온 다음에는 호엔인데요. 이것은 직설법 미완료 능동 때문에 과, 지금도 있느니, 아직도 있느니, 계속해서 있을 지라는 뜻이에요. 중간에는 말은, 전에도 있었구나, 말이 아니고, 미완료기 때문에 예전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아직도 있고, 계속해서 있을 지라는 뜻이가 중간에 호, 호엔이라는 것이고그 다음에 호에르코메노스라는 것은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에요.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엘로힘, 어, 그 야외 엘로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하야흐 알파, 아하야흐 오메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어 스스로 있는 자가 할 때는 호온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호온이다. 나는 또 호온이다, 호엔이다 호에르코메스다, 이렇게 에르 호에르코메노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능자다 이렇게 얘기했다. 지금 여기 여기에 주 하나님 은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 요한, 예, 나 예수라고 우리 딱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 22장에 가면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하, 예수님이 아하야흐였구나. 아하야흐였는데, 그 아하야흐를 구약의 하나님이 부를 때는 요하라고 부른 거예요. 요하라고. 근데 그 아하야흐를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불렀죠. 근데 예수님이 뜻이 뭐냐니까, 요하가 구원하러 오신다 말이에요. 요하로 훈호하셨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는 알파고 신약의 예수님은 오메가예요 그래서 야회 엘로힘이 뭐라고 했냐면 은 나는 뭐뭐이다 아하야흐인데 알파 그래서 아까 넣어봅시다 아하야흐에 아하야흐라는 거 발음을 하는데 아에다가 하야가 합쳐진 거예요 아하야흐는 아라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나. 그 다음에 하야라는 것은 비동사요. 예 비동사. 나는 뭐뭐이다라는게 아하야흐예요. 그러니까 아하야흐는 뜻으로 본 하나님의 이름이고, 여호와는 뭔지 몰라. 뜻은 모르지만 이름을 그렇게 부르던 것 같아요. 야후인데 여호와든지 그러니까 뜻으로 본 하나님의 이름은 아하야흐예요. 아라는 건 뭐냐? 알렙이라는 게 알렙. 알렙이라는 것은 히브리의 첫 글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하야흐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알파와 오베가다. 이 알레비라는 히브리어를 영어로 바꾸면은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곳에서,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갈고리. 못을 보라, 갈고리를 보라. 아니, 호와라는그 단어 하나 자체 이름에도 그걸 넣어놨고, 나사 네? 유대인의 왕 나자리 예에도 그걸 넣어놨고, 뿐만 아니라 호시안나 예수라는 이름 속에도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넣어놨고, 아하야흐나 호온이나 에고의 에임이나 여기 속에도 예수님이 아하야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분 하나님의 그 의미로서의 이름을 아하야흐라고 하니까 구약의 아하야흐는 여호와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아하야흐가 예수님으로 오셔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게 되면 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여전히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 하면 에고에임인 것을 믿지 않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문에는 에고에임인 것을 아하야흐인 것을 믿지 않냐 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 나는, 아하야, 허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는, 뭐, 뭐이다, 이다 중간에 뭘 집어넣어? 나는 생명의 빛이요, 나는, 어, 어, 뭐, 포도나무고, 참포도나무고, 나는, 뭐, 어, 뭡니까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는 부활이고, 뭐, 이걸 집어넣어?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자라로 부르는 것은, 나는, 뭐, 뭐이다 속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뭔 모이다 하는데 나는 뭔 모이다 최초에쓴 것은 뭐냐면은 요한마의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가 중간에 들어가고 나는 뭐 모이다예요 아하야흐 엘샤다이예요 아하야흐데 엘샤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출애기 3장 15절에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나는 이다 안데 뭐요?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여호와이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뭘 이루신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여호와라는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어?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라는 뜻이지만 은이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 가지고 여호와라는 것을 계약을 맺어서 약속을 하셔서 그걸 지키시는 이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그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로 오셨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신약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시안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당신 여호와니까, 여호와니까, 여호와여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러면은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여호보5장 오늘 본문 말씀. 5장 43절. <laughs> 뭐, 앞으로 회계천국 복음 연구소를 2년 뒤에부터 이제 세워서 시작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나는 이런 거 목사님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전국의 성도들, 또 목회자들 다 와서 목회자반, 일반 성도반 나눠서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는 에, 2박 3일로 시,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기술 시설을 완비해 가지고 배우고 싶은 사람 마음껏 배워라. 에, 정확히 하나님 말아야지 어디 이런 설명을 듣기가 어렵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일반 성도들이 이, 설교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저는 설교를 못하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할렐루야. <laughs> 유필라집사님 설교 그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실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에, 여기에서는 제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어. 제가 말한 대로 따라올 수 밖에 없다고요.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여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달라고는 게시를 다 가르쳐 줄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아하야흐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웠어요. 계시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만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에 우리를 해방하기 죄와 사 생명 사망으로 해방하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을 법, 법을 줬다는 것은 이 바울이 그랬었지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 안 했다니까 왜 그걸 계시를 아직 안했으니그 사람에게는 예. 네. 지금 이게 회개를 얘기함으로 말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내 속에 그하에 죄가 죄를 죄를 짓는다 내 속에 그 안에 죄가 죄를 짓는다 랬잖아요그 죄는 귀신인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게 사탄박이었거든. 그 사탄박이가 구애 혼자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들어가면 다른 데못 들어가니까. 그러나 신학에는 그 많은 떼거지로 하는 귀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팍팍 들어가는 게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그하는그 죄가 귀신이 내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긁어놓아가지고 혈기 분노내고 미움, 시기, 질투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에서 이 귀신들을 몰아내야 죄를 안 짓는 거야. 할렐루야. 죄와 싸운다는 것은 이 귀신을 약화시켜서 몰아내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야 죄된 본성이 올라오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역이 육체소역을 이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회개라는 거, 그 귀신이 사람 속에 뱀으로 들어와서, 그를 수천 마리가, 수, 어, 만 마리가 들었다는 거, 누가 알았겠냐고 말이에요. 이 시, 마지막 시대니까 알지.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요, 요한복음, 이, 5장 43절. 예수님이 직접,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네. 아버지의 이름은요? 아하야후였잖아요. 자, 자 사십삼 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원문을 아까 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원문을 보게 되면, 예, 네. 나 자신은 나의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이미 온채 있다. 지금 온게 아니고 이미 완료 완료형입니다. 직설법 완료. 이미 온채 있다. 어떻게 뭘 어떻게냐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왔다 이거. 그런데 너희가 지금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이그 창세기 1 8 장에 이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나타나 가지고 내가 내게 다시 우린이 되게 아들 이 있으리라. 이 아들로 왔다 이거예요. 그럼 아들로 만면 빨리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삭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나와 함께하려고 오셨다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한방 웃습니다. <laughs> 와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내가 13년 동안 이스마일 나가지고 내가 어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안찾 나를 버린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삭이 나를 떠나지 않으면 <laughs>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삭이 나를 떠나지 않으면 어 나는 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할렐루야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애굽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네 아버지 지금 어디 가냐 고 그래요. 그 시장 상못 가게 하는 거안 들어갑니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땅이 이 남으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이삭이 진짜 순종했더니 예? 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물을 다 파가도 아니 가져가도 파면 우물 나에새 신나 루어버 계속 우물이 나오는 거라 기적이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이 이삭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창이 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 하면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데 이 유대인들아. 아들로 온다고 약속했는데 그 아들로 지금 왔는데 아하야흐가 지금 아들로 왔는데 너희들 왜 몰라봐? 그것이 요한복음 8장 58절의 이야기예요 56절도 8절에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아하야흐 안에서 아하야흐로 지금 왔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 사람들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아들로 오셨죠 아들로 오셨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아들로 오셨지만 그 아들로 오신 그분이 스스로 계신 자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 이걸 알아야 알파 오메가로 끝나는 겁니다. 여호와는 약속하시고 예수가서 와 성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지금 모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언어 속에 십자가의 명패 속에도 심지어 그걸 다 알려놨다 이 말. 알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입성할 때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시 안나 예수 구원하소서. 예수여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예수여 그말이잖아 예수여 예수여 주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약속한 아브람과 다윗의 산 온다니까 다윗의 자손이오 막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구원자고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우리를 살리실 전능자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를잘 모르니까 한글로만 하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신 아하야흐로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 때문에 아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그러면은 예수님만 그러면은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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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 1 8편만 얘기했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 군데에서 또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였고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게 예수님이니까 예수 이름 안에는 여호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여호와 이름이 안 나오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여호와가 들어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6절을 여기 이제 종합편이에요. 종합편.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이 구약에는 아버지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다 해 버리니까. 삼일체 신학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으로 같으나 다르다 해 버려요. 이, 이 둘을 절대 하나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9장 6절은 그게 아니야. 아들로 오신 분이 아버지야. 아니, 구약으로 친다면 아버지지, 아버지는 아니죠. 근데 구약으로 친다면은 아버지로 나타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인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묘자인 모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기에 모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 서 신약성경에 내가 장차 보혜사를 내게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헬라우로 파라클레토스예요. 모사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기로 오시고 아들로 오신 분이 보혜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가 아들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오늘은 새벽 기도를 그동안 에 못했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다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특별 보너스로 제가 예, 이렇게 오늘... 성도 참여하는 사람 다알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18장 10절입니다. 18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4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럴 이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예표예표. 예표.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창세기에 가게 나옵니다만 이삭이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바쳐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우리의 속죄 대물로 바친 것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읽어 보면은 여호와는 아니 아브라함은 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라 그래요. 왜?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왜 아들을 잡으면서 아들을 잡으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이 고스란히 전달된 거예요. 고스란히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들어와서 이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 이것은 구약의 아하야의 이름이 여호와고 신약의 아하야름이 예수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너무나 간단히 끝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다 거요 그것을 요한복음이또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0장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이 30절이 있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laughs>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야. 하나. 네, 하나. 둘이 아니라. 삼위일체로 보면 둘러봐야 돼 계속.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설명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건 아니라 상학기.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정확한 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한번 만들어지면 이 교리를 부정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도 저한테 몇번 연락했어요 정병진 목사 에?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3일제를 부정하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 어디를 부인하는지 얘기하시라고 내가 성경 어디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지 얘기하시라고 3일제 교리 만들어 놓은 것 같다가 당신안믿는다 이달하지 말고 성경 어디를 네가 안믿냐고 얘기를 하시라고 아무 얘기 안해 저는 성경대로 얘기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성경대로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6 6권대로 얘기를 해야지. 누가 잘못 얘기하는 거 중세시대에 만든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까지 막 써먹으려고 그래. 잘못된 거 고쳐야지. 그런데 무서워서 못해. 왜? 장로가 있으면 장로가 쫓아내렸거든. 당신은 그럼 당신 교단 하나 만들어나가 우리 교단에 있을 테니까. 그걸 나가라고 보낼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는 장로가 안 서질지도 몰라요. 혹시. 네. 왜냐면은 하 교단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이상한 얘기는 아닌데. 자우지간 교리의 얘기를 안 하고. 어? 교리의 얘기를 안 하고. 영이한영이한 이렇게. 성경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소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교리대로 얘기 안 하고 성경만 얘기하니까 그냥 모가지를 띄워주십시오. 막 그렇게 고소할 장로가 생길 줄 몰라요. 그래서 아직까지 장로가 없는지 모르지만. <laughs> 혹시 장로가 되더라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천국 같이 가셔야 되니까. 저와 함께 천국 가셔야 되니까. 저에게 끝까지 붙어있으면 반드시 천국 보장됩니다. 예 제가 끝까지 얘기할 거니까 회개하라 얘기할 것이고 오직 한번 하나님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분이 이 그분이 고약 시대에 나는 뭐 뭐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15장처럼 얘기합니다. 예, 예를 이제 실제로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자, 출애굽기 15장 내가 아파 죽겠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냥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군요. 주여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막 이렇게 나가면은 그말씀대 하나님 이루셔야 돼.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안 되거든. 신실성 이 떨어지거든. 자, 15장 26절. 주레끼. 주레끼. 15장 2 6절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에흐의아하야이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아하 주여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으니 주여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시 믿음으로 딱 이음아서 불이 딱 뚫은 순간 즉시 나와버려 할렐루야. 38년 에 중풍 경제가 들고 걸어가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거기에서 38년 된베데스다에 못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왜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들면 은 나는다는 기적이 이 소문이 있어가지고 먼저 들어가려고 아마 줄을 샀을 거예요 아마. 새벽부터 그냥. 새벽부터가 아니구나. 오래전부터 줄일 1년에 한 번씩 물이 꼬록꼬록꼬 하나 봐요. 거기에뭐 이, 뽀록뽀록록 탄소가 올라오는가 봐요. 그 베데스타에. 막 화산 뭐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그거 올라오면 먼저 들어간 자에 낳는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벳에스타예요 에스타. 에스타. 벳 에스타. 극률의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집, 배신한 집이고. 극률의 집 거기에 수많은 사람도 있다가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주님은 누구를 찾아가요? 절대 베트사이에 못 들어갈 사람, 가장 조건이 안 좋은 사람 누구예요? 3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 얼마나 순서를 못 기다렸으면 38년은 안 되고 거기 있었겠어요. 이게 제일 악한 사람에 가서 일, 드러나, 아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 즉시 걸어갔다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그래, 그, 그 주님에 대한 딱볼때 믿음이 딱 생긴 거죠. 오, 저분은. 틀림없이 말이 이루어질 거야. 믿음이 딱 생기니까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또 내가 너무나 오늘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하면은요 사사기 6장 24절에 읽어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샬롬 평강이다 할렐루야. 사사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나의 샬롬이다 평화다. 그것을 들고 하나님 이 약속대로 저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맨날, 무슨, 어, 어, 시험에 떨어지고, 어, 잘안 되고, 그래서 실패한 사람은, 추레역기 17장 15절, 여호와는 나의 니시, 깃발, 승리, 이렇게 해요. 예, 그때 그, 리비듬에서 그, 어,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니시, 여호와는 아, 나의 승리자,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하고, 어, 뭐, 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 10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것은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인도를 받을 때는 주님은 나의 목자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목자라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구약의처럼 여호와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에스겔서 48장 25절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데 항상 거기에 계시다. 또 임마누엘 이사야 어 7장 14절, 예, 거기에 보게 되면, 예, 여호와, 어, 임만위여 여호와 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인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똑같이 뭐라고 하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0절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은 나는 선한목자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은 나는 참포도나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에 응답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신 분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 한나 피조을 귀신 따위가 나하고 째비가 되겠습니까? 감히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귀신한테 감히 어디를 건드러 항상 저는 이 마음으로 귀신하고 대항해요 감히 어디를 건드러 이 자식아 항상 그래요 저는 감히 어디를 건드느냐고 왜? 나는 그 생명을 모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그 생명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가졌어요 예? 천사가 그렇게 뛰어나도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은 아무도 안 줘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한 총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신 자, 태어난 자기 때문에 이 자를 하나님부터 또 나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 믿음을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이고 뭐고, 그래서 이놈들이 주려고 해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 넌 십자가에서 패했잖아. 넌 십자가에서 너 네가 죽었잖아. 네가 자, 어, 고린도우스 5장,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우스 5장. 21절.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게 되면 엄청나게 자유롭게 될 것이고요. 회계에서 귀신 다 몰아내면 그 집안의 평강과 가문이 잘 되는 축복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그렇게 안된 이유가 몰랐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서 그냥 십자가 지는다고 생각해. 그거 십자가 아니거든? 십자가는 내 성질, 내 악한 본성을 못 박는 도구예요. 내 악한 본성을 못 박는 도구가 십자가예요. 죽음에 넘기는 것이지. 내 무슨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약과예요. 자. 고림도서 5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뭘로 삼았어요? 죄로 삼으셨대 원문을 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오늘 오전에 설계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웅크려 문 앞에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 웅크려 있는 것이 악한 자예요. 사탄 마귀. 요한이서 3장 12절에 보면 악한 마귀라. 그 죄가. 그 죄를 삼으했다는뭐예요 악한 마귀를 십자가에못 박혀 죽이는 도구가 십자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가 죽는지 몰랐어요. 왜?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뒷보 씌워 가지고 죄로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에 죽였거든. 그러니까 마, 죄를 죽인 것은 마귀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만 죽여 버리면 내세 상이다 왜? 아담은 내내그내 내, 그, 말을 들어서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내 종이 돼서 아담이 실어 나온 모든 인류는 내 거였는데 처음으로 내 것이 아닌 사람이 하나 나왔잖아. 두 번째로 둘째 아담.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서 붙어 봤더니 3대 빵으로 판정패 당했어, 그냥. 깨갱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 첫떠나니라. 그래서 와신 상담 3년 반을 연구하다가 내가 직접 하지 아니고 사람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자 정치적인 열심이 있는 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정치적인 욕심이 헤롯대왕과 빌라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도 돈과 명예 욕심이 있는 자가람주다다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한 번에 탁 와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단 마귀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민숙이 21장의 노병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무에 달린 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믿는 자마다 영생을 그 그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사실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사탄 박에 알았겠어요? 사탄 박에 지혜롭다지만은 멍청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그러세 보면은 예수님 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창고 있어요. 솔로보다더 지혜로운 이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늘 지혜를 주니까 저 같은 부족한 자도 이런 걸 깨닫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주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안의 여자가 훨씬 더 똑똑해요. 여자가 훨씬 더 똑똑해. 비상해. 예. 별그릇 안 갖춰도 다막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근데 저가 저게 부족한 사람도 이런 것을 다 어떻게 아느냐. 지혜와 지식의 보호의 참고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 달렐루야.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딱세개 기도했는데 그중 에 하나가 주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이걸 기도했거든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이 모든 것을, 창대 요한계시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을, 나는 당신을 무엇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에고에미, 아하야흐 중간에 집어넣어. 아하야흐 중간이다. 이렇게 딱 집어넣어가지고,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 왜? 당신은 지혜가 아니십니까? 주님 나를 치료해주셔. 당신은 치료자가 아니십니까? 주님 당신은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당신은 지키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 삶이 여러분의 일평생에 지속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그분이 보내졌고 마리아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졌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아하야흐가 여호와 의 이름을 가졌듯이 신약의 아하야흐는 예수님인 로 믿습니다. 알파오메가 되시고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니 이 성령을 의지하여 악한 막의 싸움에서 승리케 도와주시고 죄이 죄의 악한 본성이 올라올 때도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